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영상팀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작한 영상에 특정 2단이 게재한 광고가 게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광고 차단을 함과 동시에 제작한 영상에 특정 광고가 게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구글 애드센스 페이지로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좌측에 보이는 차단 관리 탭에 들어가 보시면 위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광고를 관리할 수 있는 탭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특정 광고에 한한 차단이기 때문에 광고주 URL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URL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과 그리고 차단된 URL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 창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모든 광고에는 광고주 UR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URL 주소를 복사하셔서 검색창에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위와 같이 URL 차단하기 창이 새롭게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처음 URL을 검색하시게 되면 위와 같이 이렇게 비활성화된 상태로 허용됨이라는 글자와 함께 이렇게 돼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탭을 눌러주시면 이 탭이 활성된 것 동시에 차단됨이라고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URL이 걸려있는 광고는 채널 영상에서는 더 이상 광고로 게재되지 않게 됩니다.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방법을 모르셔서 아예 조치를 못하셨던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